현대모비스 인천 청라 수소연료전지 스택 공장 조감도. 사진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 266,002.11J 1조 3천억 원을 투자해 인천과 울산의 수소연료전지 신규 생산 거점을 구축한다. 현대모비스는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수소 모빌리티 리더십 강화 전략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천과 울산의 공장이 가동되면 현대모비스의 수소연료전지 인천과 울산의 현대모비스는 2018년 중국 충주에 하반기 완공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일관 생산체제를 구축 하반기 연 2만 3천 대라는 세계 최대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양산 능력을 현대모비스가 신규로 구축하는 신공장은 공정 이원화를 통해 최적화된 생산 체계로 운영될 계획이다.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수소 산업 발전과 생태계 인천 청라 공장에서 연료전지 스택 수소와 공기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에너지를 만드는 핵심 부품을 생산하고 울산 공장에서 연료전지 시스템 스택 수소 및 공기 공급. 현재 현대모비스가 생산하는 연료전지 시스템은 주로 차량용으로 사용되지만 건설기계와 물류장비 등 비차량 부문으로 사업을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국제화 사업 다각화도 추진한다. 오세성 환경닷컴 기자 SUNGN 환경.com